엄마가 지금 이번 연도 이렇게 들어서서 망신수, 이별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이혼하셨어요? 네,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을 하셨으면 지금 옆에 남자분이 보이는데 남자친구든 애인이든 있습니까? 네, 지금 만나는 사람 이혼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있는데도 내가 지금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형국이고, 어? 관제가 이렇게 보여. 그런 거 없는데. 없어요? 네. 금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본인이 이 남자에 있어서 내가 복이 없단 말이야. 어? 언니. 이 남자로 인해서 조금 내가 이슈화가 될것 같고, 구설, 망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 언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돈거래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돈이 묶여 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이 묶여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생활비로 쓰는 거는 있어요. 생활비로? 네. 언니 돈을 네. 생활비로 주고 있다. 네. 그 사람이 준 위자료 받았어, 언니? 네, 이혼하면서 이자를 조금 받았어요. 그 위자료 가지고 지금 애인한테 돈을 밀어놓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통장으로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통장으로 그뭐 세금 때문에 지금 못 찾고 있는 돈을 제가 통장으로 확인시켜줘서 그것만 되면 저한테 돈을 준다 그랬거든요. 아. 이 남자가 통장에 묶인 돈이 있는데, 네네네네. 이 세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묶여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관제란 말이야? 관제란 말이야? 이게 묶여 있어서 네. 내가 돈 나오면 줄게. 이 돈을 좀 빌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빌려준다는 거야?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거야? 네. 네. 엄마, 이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준다 그랬고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돈줄 거예요. 엄마 이돈못 받아요. 아니에요. 준다 그랬어요. 그 내가 통장 확인도 다 했어요. 가짜다 가짜 언니야. 어? 언니 정신 차려야 되겠구만. 이 남자가 그냥 하늘이고 신이고 어? 완전히 무슨 맹신을 하고 있어 언니.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집은 어디 살고 있는데? 월세방이요. 어? 월세방이요. 거기 그돈 나오면 집도 다 벌어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이돈 나오면 집 해준다고. 집 해준다 했다고? 이 완전 사기꾼 새끼 아이가, 이거. 미친 새끼 아이가. 언니 그냥 뒤통수 맞은 거다. 딱 있지, 언니야. 언니 지금 내이 형국을 보이. 뒤치기 하기 참 좋은 그런 여자다, 언니가. 어? 어? 뒤통수 탁 때리기 좋은 그런 여자라고. 네. 정신 차려, 언니. 저한테 잘해주고 돈도 준다고 그래서. 잘해주는 척을 하겠지, 그냥, 언니야. 정신 차려라. 지금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위자료를 받고 했을 거 아니야. 길거리에, 언니. 이 아들하고 같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금. 응? 이러다가, 언니야, 진짜로, 이 남자, 어디 귀 들어가 보고, 어? 간제라는 게 보인다는 거는, 창살이 보이잖아, 창살이. 그 창살 속에 들어가면, 언니, 니까지 엮여갖고 들어갈 것 같아. 통장 거래했어, 같이? 그 사람이 다 맡겼다고 제 모든 그거를 제 걸로 하고 언니, 이러다가, 언니까지, 이거 다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 그런 거 언니야, 전혀 지금, 없다 언니, 그랬는데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진짜 변호사를 알아봐야 될 때다. 그렇게 심각해요? 이거는 점을 보러 올게, 아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 된다. 옛날에는 무슨 산부인과 가야 될 사람이 오더만요. 오늘은 무슨 변호사가 사무실 가야 될 사람이 오노. 아유, 답답을 하, 언니야, 답답을 하. 그 말을 다 믿었나? 아니, 다 확인시켜주고. 하긴 무슨 하긴. 그다 가짜 빼인데.
그 은행 같은 데 가서 확인 다 해봤나 언니? 아니잖아. 그냥 딱 통장 그것만 보여준 거잖아. 네. 자.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기는? 변호사 사무실 가야지, 내하고. 언니, 이거. 진짜로. 언니, 진짜 준다 그랬는데. 어? 진짜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울어가 될 게 아닙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어? 중이 뭘 줘? 어? 언니, 니 같이 깜빵 가게 생겼다.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 사무실을 내가 언니가 정말 어디 도움 청할 데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뭐 내가 나서서라도 어떻게 도움이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게. 진짜로 이거는 진짜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 된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애들이 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어? 알겠지? 네네. 가자.